너무 기분 좋고요. 오늘은 좀 뭔가 경기가 좀 힘들게 진행돼가지고 오늘 좀 어렵겠다 했는데 제가 오히려 찬스가 안 걸리고 투아웃 때 좀 약간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일단 동점 홈런이 된 것 같고 근데 유서미가 그러니까 에레디아랑 유서미가 너무 멋있는 플레이를 해줘가지고 예, 너무 극적으로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뭐 특별한 마음가짐 없었고요. 그냥 저번 주 이제 수원 경기 때 그 좋은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오늘도 게임에 임했는데 뭐 어찌됐건 이겨가지고 네,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. 정혜영 투수가 워낙 공도 좋고 치기 힘들다는 거를 이제 시합 전에 분석을 통해서 알았는데 정말 일단 볼 카운트가 좀 유리한 게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정말 투아웃에 나갔다는 게 정말 마음이 편했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좀 이 주변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게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좀 생각이 이게 이상한 생각이 상상이 막 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뭐 결과가 계속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네 번째 타석에 안타 하나가 나오고 나서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. 그냥 오늘처럼 그냥 기대도 안 했는데 나오는 홈런이 그러니까 홈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의식하지 않고 그냥 시합 속에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그냥 뭐 저도 어떻게 쳤는지 모를 정도로 홈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저는 이제 입단해서부터 이제 쭉 이제 1군에서 야구하면서 홈런 타자라는 생각을 계속 안 했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중장거리 타자라고 생각하고 좀 타율을 올리고 싶어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그냥 큰 부상 없이 한 시즌 한 시즌 잘 마치다 보니까 이렇게 홈런 수가 누적이 돼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렸을 때부터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홈런의 가장 큰 힘은 좋은 거 잘 먹은 결과일까요? 네, 그냥 좋은 타이밍에 좋은 포인트에 맞아서 홈런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저도 홈런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. 네.